안녕하십니까. 엑스옥TV입니다. 오늘 1월 8일 오전 6시 4분 일본 간사이 지역인 미에현 히사시 모토마츠에서 지진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365.5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로 총 5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1일은 시모다 4.9, 2일 지바현 4.7, 3일 오키나와 5.0과 5.1 연속 두 번, 홋카이도 4.1, 1월 6일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의 이즈제도 4.9, 오후 12시 23분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그다음 1월 7일은 이와테 미야코에서 4.9, 새벽 4시 13분에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는 17.9km였고요. 오늘 그 다음에 1월 8일 오전 4시 4분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현 히사시 모토마치에서 지진 규모 4.0, 지진의 깊이는 365km에서 총 58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오늘 지진이 발생한 미에현은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이렇게 그 세 군데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미에현은 대표적인 명소는 일본 도바수족관이고요. 이 도바수족관은 오사카 가이유관에 이어서 누적 방문객 수가 2위고 1200종의 그 3만 마리의 해양 생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사육 종류 숫자로서는 일본 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미에현 같은 경우는 그 이 나가노현하고도 좀 이렇게 멀지가 않은데 이 그 혼슈 중부의 나가노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미에현과 나가노현 결국 온타케 화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타케 화산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 27일 분화해가지고 총 5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등산객 분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분화구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화산 암석에 맞아가지고 사망하신 걸로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온타케 화산 같은 경우는 온타케 화산의 그 밑에 부분에 그 온타케 화산의 밑에 부분에 후지산이 있고요. 그럼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에현, 나가노현, 온타케, 후지산. 후지산은 직접 난카이 트로프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도쿄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쿄 직하 지진, 수도 직하 지진. 그럼 이것은 결국은 관동 제2차 그 관동 대지진의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브레고리 환대평양 조산대가 그 지진의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국가별로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환대평양 조산대는 그냥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칠레에서 2010년도에 지진이 나면은 201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대지진 발생되고 칠레 대지진 1년 뒤 뉴질랜드 스카이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일본에서 전진 7.4였죠 그 전진 그 나고 다음에 3일 뒤에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센다이 혼슈요 연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탁 발생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는 그냥 하나의 국가다. 예를 들어서 그 뉴질랜드에서 그 지진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 뉴질랜드에서 지진 나면은 이거는 그래 그러면은 일본에서 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보는 거예요. 뉴질랜드 지진 났으니까 일본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지역이 미에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저쪽은 뭐 홋카이도나 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서로 간에. 뉴질랜드 일본 칠레 그 다음에 또 지금 요즘에 너무 지금 제가 이 워낙 다른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뭐 칠레니 뭐 크로아티아 일본 중국 뭐 호주 뉴질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알래스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주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환태평양 조산대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많은 지질학자들이 지금 2021년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이렇게 그런 그 뉴질랜드에서 저기 대지진 났을 때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그때 호주의 기상청의 전문가 과학자분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 지진 이후에 분명히 큰 대지진이 올 것이다. 환태평양에서. 그분 말대로 그 뉴질랜드 거기 이후에 한 10일인가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동일본 대지진 혼슈 센다이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지진 왜 그분들은 아냐면은 계속 이거만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건 볼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서 지진이 났다. 환태평양 어떻다. 맨날 이거만 보니까 이게 눈에 보니까 또난 전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무지개 구름이 나타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붉은 달이 나타난다. 슈퍼문이다. 뭐 유성이 저기 칭하이성에 떨어졌다. 그럼 칭하이성 위슈 지역은 또 저기 대지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것이고 스촨성 바로 옆인데. 스촨성 대지진이니까 그러면 뭔가 연관되는 거 아니냐? 스촨성은 또 뭐예요? 저기 그 알프스 히말라야인데 그러니까 알프스 같은 알프스 히말라야인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이 다 연관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같은 그 조산대에 속해 있을 경우 어느 하나를 딱 국가를 구분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지진 도미노 현상의 지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저기 뭐 어떤 분은 뭐 일본 얘기 그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본 얘기를 그만하는 게왜 제가 일본 제가 저 솔직히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호주, 뉴질랜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일본만 저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일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저기 뭐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간사이 지방에서 지금 오늘 미에현 간사이 지방이죠? 간사이에서 지진이 났다. 그럼 지진 해일이 동해근 인근의 간사이나 그렇다면은 지진 해일이 한반도로 오는 거예요. 그럼 동해안까지 오는데 쓰나미 지진 해일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그 지진 해일 쓰나미에 대해서 한국에서 피해가 두 건이 발생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1993년도에 그 일본 홋카이도의 오코리시리 섬 북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7.8의 지진이 한국에서 해안에 전박 중이던 한국의 선박들을 대파했던 그런 한국에 큰 피해를 줬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뭐안돼 있다는 것보다 내진 설계가 뭐 그렇게 퍼펙트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나 퍼펙트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지진이 가급적이면 안 나도록 좀 지진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 가급적이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한국이 내진 설계는 잘돼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고지대로 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에서 어떤 큰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간사이라든지 동해 인근에서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 이제 뭐 한반도로 왔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있는 그 어느 지역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으로 사실 올지는 대충 알죠. 왜냐면은 이제까지 그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럼 그 지역 주민분들은 건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지대로 피하시는 게 낫다. 인 거죠. 물론 저기 그 내진 설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를 미리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지금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뭔가 영향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아니면은 그 근래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디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인가를 미리 아셔야 되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없다 아시겠다면 고지대가 어딘가 그러니까 대피로를 미리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SBS에서 지진 속보가 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떴으면 그러면은 빨리 대피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문을 열어가 대피를 확보해가지고
뭐 만약에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 머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테이블 같은데 뭐 밑으로 이렇게 숨으셔든지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렇게 지진 대피 훈련한 거 보면 항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야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어느 나라를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로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문이 부서지거나 하면 대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이 어디냐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셔서 글로 피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모르신다면 최대한 쓰나미를 피해서 고지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고지대로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한국에 뭐 지진이 쓰나미가 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워낙 그 많은 지진학자들이 2021년 올해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자꾸 만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거를 뭐 제 개인의 뭐 입신 양명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그런 쉐어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또 기쁨도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저도 또 배울 수 이런 즐거움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지만 하지만 최근에 그만큼 지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태풍 얼마나 많이 왔어요. 간사이 지방 여기도 제 기억에 그때 그 태풍 제비였죠. 간사이 공항 그때 폐쇄됐거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사이 쪽이 그다음에 또 그 간사이 여기가 지진이 또 있었어요. 간사이 쪽이 제 기억으로 분명히 그때 지진이 예, 그러네죠. 2018년도 오사카가 간사이거든요. 오사카 교토 쪽이 간사이란 말이에요. 간사이 지방에서 오사카에서 지진 규모 2018년도에 5.6 그다음에 산사태로 30여 명이 실종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와 정전이 속출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사이 쪽도 그때 태풍 제빈가 와가지고 그때 피해가 많이 컸었죠. 네, 그래서 이 간사이 지방도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산사태부터 저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사이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서 네, 좀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어두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계속 유성이 떨어지고 버지니아 있나요? 그 버지니아 유성.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칭하이 성에 붉은 달 뜨고 그다음 얼마 1월 4일 날 또 무지개 구름 떴죠. 지진은 뭐 물론 좋은 의미로 소원을 빈다든지 그런 의미로도 어떤 얘기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 스촨성에서 그 실제 그 사람들이 그 2008년도 스촨성 대지진 지진 규모 8 그 수만 명이 사망한 그 지진 전에 발생 8분 전에 무지개 구름을 보면서 노래를 보기 부르고 노래를 듣고 막 하는 그 영상이 SNS에 남아 있잖아요. 대지진 8분 전에 찍어놨던 무지개 구름 보면서 와 이쁘다 멋있다 신비하다 이 중국말로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여자가 뭐 이 좀 슬픈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 전조현상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꼭 제 영상만이 아니더라도 물론 미국의 지금 현상들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상들을 정보를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아까 어떤 분은 뉴질랜드에서 지진 안 났는데 뭔 소리냐? 났으니까 났다는 얘기를 났으니까 났다는 말씀 드린 거죠. 제가 거짓말로 그걸 왜 하겠어요?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바쁘고 네, 그런데요. 호주에서 홍수가 났으니까 사이클론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사이클론 그 와가지고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실제 아까 전에 홍수 나왔으니까 났으니까 났다는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서류 간의 신뢰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내용이 한태평 조산대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 인도, 호주판이 맞물리는 가장 큰 경계선이 위험하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그 일본의 지금 이 난카이 해구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지금 일본은 참 네 개의 지각 덩어리,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판이 만나는 접점 위치했기 때문에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아, 물론 저 미국의 그 와이오밍하고 저기가 어디야, 몬타나 그 저기 그 아이다호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계속 지진 나고 있죠. 근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미소 지진이나 초미세 극미소 지진 1, 0 미만 혹은 2제 3 정도의 그런, 물론 반복되면 응력이 집중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거긴 하지만, 일본은 보면은 뭐 계속 아오모리 6.5, 뭐 6, 5, 아무리 적어도 4.9 막 이러잖아요. 보면 지금 우리 1월 1일 날 그 저기 4.9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캘리포니아 3일 전인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 15번, 오전에만 15번, 오후에까지 다 합치면은 뭐 더 많겠죠, 훨씬. 그때 제가 2시 58분까지 카운트 한 게 1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날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는 미소 지진이나 굉장히 낮은 저기 그 규모가 작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 번 계속 15번은 안 좋은 거이죠. 하지만 근데 일본은 최소한 4.9, 5, 6 막 이러니까 뭐 신모다 1월 1일 4.9, 41km, 1월 3일 오키나와 5.1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 오후 3시 42분 5.0. 그러니까 어떤 쓰나미가 우리 한반도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백두산도 걱정이 솔직히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백두산 부분도 이제 일부 지질학자 부분들이 이제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론에 따르면 이제 칠레에 자기 그것이 일본에 건드려서 뭐 저기 온타케에다 후지산에다가 난카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또 뭐 백두산 얘기 나온 경우도 있고, 다음에 또 중국이 요즘에 계속 또 얼마 저기 언제야 오늘이었죠? 오늘 제가 영상 만들었지만 그 지진 나고 있죠. 그럼 지진 나는데 그럼 중국이 계속 지진 나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쓰촨에 시장이든지 오늘은 저기 어디였죠? 신장 우르무치 쪽이었잖아요. 우르무치 근쪽에요. 그 저기 어디야? 근데 우르무치 저기 위구르족 지역 있는데 걔네 거기였지만 쓰촨 저쪽 서쪽이지만 그게 만약에 이게 계속 건너가지고 만약에 그 지진이 자꾸 예전에 뭐 당산 대진이 있었지만 당산 넘어와서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후지엔성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대만 쪽에 있는데 후지엔성에다 만약에 더 올라온다면 지진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동성, 그래가지고 대련, 뭐죠? 그렇게 되면 단동까지 넘어올 수 있는, 단동이면 바로 그냥 백두산 코앞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일본의, 또 미국, 왜 미국을 또 봐야 되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로서 일본과 미국은 연결되어 있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지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그럼 뭐죠?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일본 다 연결돼. 칠레 지금 해외 채널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어디죠 그 옐로스톤 저기 슈퍼볼케이노 거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왜 지네 본인들도 보니까 데이터를 이상하다 이거죠. 뭐 숫자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그 저도 맨날 그만 제가 24시간 그건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저는 워낙 저 지진 스터디를 하니까, 옛날부터. 그것만 보니까 보이죠. 맨날 보다 보면은 숫자를 보자고 숫자가 이상하다. 주식이랑 마찬가지. 주식 보면은, 이상하다. 숫자 올라가다 맨날 그거 보는 거 마찬가지죠.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도,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그때도 맨날 그건 보다 보면은 그 일반 그냥 주식 그 개미 뭐 죄송한데 이런 개미분들과 다를 거 아니야. 항상 그건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지진 항상 그 저기 뭐 일본 대지 저기 고베 대지진에서도 그때 저기 그 뭐 참동 붕장어 같은 것이 평소보다 이렇게 올라온 많이 잡힌다든지 뭐 원일머리 악취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미구라반도 쪽의 단층 이동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지진광 그 어스켈라이트 같은 경우도 과학적인 거고요. 심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종이 해수면이나 해안가에서 발견이 되는 게 이상한 거 심해 쪽이 있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그갈 전에 갈치 10마리가 발견된 것도 그 이상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큐슈 가고시마의 지진이 난 다음에 전남 해남군의 그 지진이 난 것도 전남 해남의 지진도 큐슈 가고시마의 지진의 영향을 였지 않겠네라는 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28cm가 일본 쪽으로 좀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규슈의 가고시마 한반도 그 바로 지척인데 거기서 지진이 나니까 전남 해남에서 지진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남 해남 물론 전남 해남에서 난 지진이 100% 일본 규슈 가고시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딱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맨날 그것만 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안 느끼시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기 그 제가 좀 이런 대지진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조사를 하고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